공이 저한테 오는 순간부터 공이 제 발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 아주 천천히 기억이 나죠. 이용표 선수가 딱 뿌려주잖아요. 그때 이건 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? 아니요, 그때는 못했죠. 골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제 발을 떠난 다음에 그럼 받자마자 이거 한번 제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? 아니요,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을 받고 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아, 받고 때려야겠다. 네, 받고 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에 수비 선수가 오면서 확 오잖아요. 네, 이 선수를 제치고. 그 제칠 때 그 선수가 찰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아, 제치고 네. 슛을 쏩니다. 그렇죠. 네. 그때 골키퍼의 가랭이 사이로 쏴야겠다고 생각하고 쏜 거예요? 그건 아니죠. 뭐 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린 건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저 지금 크로스를 올려준 게 이용표 선수인 건 알았어요? 그건 알았죠. 네. 저는 그건 궁금해요.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셨잖아요. 이용표 선수는 난 지성이 널 보고 올렸다. 아, 보고 올렸다. 박재현 선수는 형이 잤길래 제대로 안 올라올 줄 알고 내가 돌아갔다. 진짜? 농담을 주고받고 하셨는데. 형이 딱 잡았을 때 아, 영표 형이면 분명히 크로스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살짝 길어서 잘못하면 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크게 넘어거든요, 크게. 영표 선수 없잖아요. 네. 어떤 심정이요? 딱 찼을 때 어떤 생각하면서? 근데 그 장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연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. 아, 세트피스로. 네, 그 상황은 이제 포르투갈의 수비를 분석하고 이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가 약점이었다라는 것을 다 미팅해서 하고 공을 그 자리로 보내고 대박이다. 또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 자리로 침투해라가 이제 이미 약속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플레이여서 몰랐다. 저희는 그냥 임기응변의 운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네. 그러면 그때 아마 지금쯤 자료하면 막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. 딱 골을 넣자마자 갑자기 박 선수가 딱 뒤를 보면서 팔 벌리고 뛰어가시면서 히딩크 감독님 보자 확 안겨요. 왜 그러셨던 거예요?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. 벤치로 달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았는데 골을 넣고 벤치를 딱 봤는데 딱 히딩크 감독님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냥 저길 달려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었어요. 아 진짜 그러고 나서 PSV를 가게 됐죠.